안녕하세요. 이것저것 다 아는 남자 이한식입니다. 오늘은 사과나무, 아주 큰 사과나무를 한번 제가 캐가지고 밭에다 옮겨 심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나무가 수령이 한 5년 됐어요. 5년 됐으니까 작년에도 이 사과나무에서 수확을 했거든요. 그래, 이제, 요거는 반사필름인데, 요거는 반사필름. 요걸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나무를 이렇게 캤습니다. 심으면 죽을지 살지 그런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수레에다 싣고 가서 저걸 이제 심으려고 그러거든요. 이 사과나무가 되게 커요. 이제 이렇게 캤습니다. 이렇게 했거든요. 어린 묘목이 아니고요. 이 사과가 달리던 나무예요. 크죠. 그래서 이 사과는 뿌리가 멀리 안 뻗어가요. 그러니까 요 가지만큼만 뿌려나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사과나무를 한 그루 했으니까 심어봐야죠. 어차피 여기는 지금 개관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듬성듬성 캐갔어요. 이렇게 그 사과나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나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캐서 한번 옮겨 심어 보려고요.
캐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.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이것도 사과가 달릴 겁니다. 아마 잘 심어놓고 살지 안 살지 그거는 전잘 모르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